안녕하세요. 야닝야닝입니다. 이번에 같이 만들어볼 작품은 바로 꽃핀이입니다. 원래는 저 혼자 쓸 생각으로 만들었던 거라 패키지 계획이 없었는데 꽤 많은 분들이 탐내셔서 본격적으로 한번 출시해봤어요. 이번 작품은 특별히 야닝야닝의 힙뜨개 베스트셀러 등급 기념 공개 도안으로 보여드립니다. 너무 반가운 소식이죠? 사이즈는 여성 평균 머리둘레 기준으로 편하게 쓰실 수 있는 정도고 디자인 특성상 두상에 딱 맞게 쓰는 것보다는 살짝 루즈하게 푹 뒤집어 쓰는 게 예쁘니까 참고해주세요. 전체적인 만듦새는 크레용 비니랑 되게 비슷해요. 긴뜨기와 짧은뜨기가 주로 쓰입니다. 다른 점이라면 중간중간 규칙에 맞게 꽃을 떠주기 때문에 너무 넉넉히 뜨시면 코를 빼먹을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준비물 알려드릴게요. 쿨링엑스 2볼, 베이비칙 2볼, 유코코바늘, 돗바늘, 마커입니다. 참고로 저는 기초샷을 뜰 때만 7호코바늘을 사용하는데 7호가 없는 분들은 그냥 6호로 아주 널널하게 뜨시면 돼요. 쿨링엑스는 한 줄, 베이비칙은 두 줄을 잡고 총세 가닥으로 뜰 건데 이 쿨링엑스는 사실 여름용실이에요. 근데 왜 머리시럽게 겨울 작품에 얘를 썼냐? 일단 머리시럽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얘랑 베이비칙이 만나면 그냥 미친X이 됩니다. 엄청 찰랑찰랑하고 고슬고슬하고 보들보들하고 난리가 나요. 보이시죠? 여기 솜털 뽕실뽕실 올라온 거. 진짜 제가 이제껏 만들어왔던 작품들 중에 이런 촉감이 없었어요. 여러분들도 제가 왜 이렇게 호들갑인지 꼭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손땀이 좀 작기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요거 뜰 때는 제가 일부러 좀 하늘하늘한 질감을 위해서 평소처럼 타이트하게 뜨지 않고 조금 여유롭게 일부러 좀 살살 떴거든요? 아마 제 평소 손땀으로는 7호 정도의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저랑은 다르게 평범한 손땀을 갖고 계시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6호로 평소처럼 뜨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시죠. 짜잔, 이게 여기 들어가는 꽃 하나예요. 그리고 요거는 그냥 빈칸입니다. 이게 이렇게 엇갈려 들어간 게 요거거든요? 이게 총 9번 반복될 거예요. 요게 지금 한 세트인 거예요. 꽃 5송이 들어간 거. 이 빈칸이랑 꽃 가로 한 칸이 9코씩이에요. 그래서 이 9코짜리가 총 5번 들어가니까 요 부분은 45코가 될 거고 정수리 부분이 되는 이 짧은뜨기는 5코입니다. 그래서 45 더하기 5 해서 총 50코의 기초사슬을 잡게 될 거예요. 만약 나는 비니 높이가 조금 더 짧았으면 좋겠다 하시면 저처럼 9의 배수 플러스 5가 아니라 홀수로 7이나 뭐 5의 배수 이런 식으로 줄여서 계산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9코가 아니라 조금 줄여서 7코씩 할 거다 하면 7호 35 해서 여기는 35코가 될 거고 짧은뜨기 5코 더하면 기초사슬 총 40코 되겠죠? 그러면 원작보다 10코 정도 줄어든 셈이니까 그만큼 비니 길이가 짧아집니다. 근데 만약에 길이가 아니라 둘레를 조절하고 싶다면 이 패턴 한 세트 단위인 8단씩 움직이셔야 돼요. 여기 가로선 보이시죠? 이 가로선 하나에 두 단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참고로 이 원작은 이게 9번 들어가서 8, 9, 72, 총 72단입니다. 제가 이제 꽃 만드는 걸 먼저 알려드릴 건데 파악하기 편하게끔 다른 실로 보여드릴게요. 딱한 송이만 떠볼 거고요. 지금 같이 따라해보시면 이따 본격적으로 작품 만들 때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저는 이거 지금 8호로 뜰 건데 기초사슬만 9호로 뜰 거예요. 기초사슬 뜨는 거 모르시는 분들은 요 영상 참고해 주세요. 자, 한 호수 큰 코바늘로 기초사슬 9개를 먼저 만들어줍니다. 설렁설렁 해주세요. 기초사슬은 타이트하게 뜨시는 거 아니에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개를 뜨고, 다시 저는 8호 코바늘로 가볼게요. 기둥사슬 두 개를 만들어주세요. 긴뜨기의 기둥사슬이죠? 하나, 두 개. 보통 같으면 이게 지금 긴뜨기 첫 코가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작품에서 요 사슬 두 개는 그냥 장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진짜 첫 번째 긴뜨기는 하나, 둘, 세 번째 코에다가 만들 겁니다. 근데 이때 여기다가 만드는 게 아니고요. 사슬을 뒤로 돌려서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사슬 뒤에 있는 요 볼록이 여기에다가 만들어 줄 거예요. 바늘에 한번 감고요. 다시 하나, 둘, 세 번째 사슬 뒤에 볼록볼록 나와 있는 애들 있어요. 여기 볼록이에다가
여기거든요. 여기 볼록이. 여기 코산에다가 바늘 넣고 실 가져와서 세 가닥 걸린 거 한 번에 빼줍니다. 이게 첫 번째 긴뜨기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긴뜨기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 볼록이 여기에 둘 감고 그 다음 볼록이 셋. 이게 그냥 막 넣으려면 잘 안 들어가거든요. 이쪽 손으로 저는 그래서 얘를 손톱으로 이렇게 가져와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볼록이 여기죠? 아홉. 아홉 개의 긴뜨기를 떴고요. 2단 사슬 2개 바늘 한번 감고 하나 둘 세 번째 코 여기에 이제 이랑뜨기로 긴뜨기를 뜰 거거든요. 보통 같으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푹 들어가잖아요. 근데 여기 아니고 여기 한 가닥 있죠. 뒤에 있는 거 뒷가닥에만 바늘을 찔러 넣어 줄 거예요. 바늘에 한번 감고 하나 둘 세 번째에 한 가닥. 이게 또 첫 번째 코가 되겠죠. 똑같이 뒷가닥에만 긴뜨기를 9개 만들어주세요. 마지막 마커 빼고 긴뜨기 9개로 2단까지 만들었고요. 이제 3단 똑같이 사슬 2개 하고 얘는 그냥 장식이에요. 돌려서 첫 번째 긴뜨기 똑같이 한 가닥에만 찔러서 만들어줍니다. 첫 번째 코예요. 이제 세 번째 긴뜨기 단 여기에서 중앙에 꽃을 만들 거예요.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하나, 둘, 세 번째 지금 여기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개 긴뜨기 네 개 뜨고요. 다섯 번째 코에다가 꽃을 만들 거고 그 다음 또다시 네 개의 긴뜨기로 막아줄 거예요. 해볼게요. 바늘 한번 감고 계속 긴뜨기 네 개 떠주세요. 긴뜨기 네 개 떴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 코 여기에는 긴뜨기를 같은 코에다가 두 개 만들어주세요. 하나 만들었고요. 같은 코에 한 번 더. 긴뜨기가 여기에만 두 개 들어갔어요. 여기에 이 기둥 있죠? 하나, 두 개. 여기에 꽃잎이 만들어질 거예요. 잘 보세요. 사슬 두 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바늘 들어가는 위치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딱 벌렸을 때 빈 공간이 두 개가 보이실 거예요. 이 위에 있는 거 하나, 아래에 있는 거 하나. 얘는 아니고요. 여기는 코예요. 여기 이렇게 두 개가 보이실 건데 여기 말고요. 여기에다가 바늘을 찔러주세요. 다시 이렇게 벌렸을 때 위에 있는 빈 공간 말고요. 밑에 있는 빈 공간 여기에다가 바늘을 찔러 주시는 거예요.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할 거거든요. 보세요. 여기 위에 공간 아니고 이 밑에 여기 말하는 거예요. 사슬 두 개 한 상태에서 바늘에 한번 감고요. 한길긴뜨기 두코 모아뜨기 할게요. 감고 여기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이 위에 거 말고 아래 있는 여기로 들어가서 실 가져옵니다. 바늘에 세 가닥 걸렸죠? 두 가닥만 빼주세요.
바늘에 두 가닥 걸려 있어요.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바늘에 실을 걸어줍니다. 그리고 들어갔던 대로 또 들어가 주세요. 들어가고 실 가져옵니다. 또 앞에 있는 두 가닥만 빼주세요. 바늘에 세 가닥 걸리게 되죠. 세 가닥을 한 번에 통과합니다. 이게 지금 한길긴뜨기 두코모아뜨기예요. 그리고 사슬 두 개 빼뜨기 할 건데요. 아까 들어갔던 공간 똑같이 바늘 넣고 실 걸어서 가져온 다음에 그대로 빼줍니다. 이게 지금 꽃잎 하나예요. 아직 그렇게 안 보이시죠? 꽃잎 두 번째 떠볼게요. 똑같아요. 사슬 두 개. 처음 시작은 사슬 두 개로 시작하고요. 바늘을 한번 감고 아까 들어갔던 곳 있죠? 여기 아까 들어갔던 대로 바늘도 넣어주세요. 가져옵니다. 앞에 두 개 통과. 한 번 더 감고 안으로 들어가세요. 실 가져온 다음 앞에 있는 두 가닥만 통과합니다. 바늘에 세 가닥 걸렸어요. 한 번에 통과. 이제 사슬 두 개 빼뜨기 해야겠죠? 아까 들어갔던 코 그대로 바늘 넣고 빼뜨기 해줍니다. 좀 타이트해요. 이제 꽃잎 두 개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 보이는 긴뜨기 코 있죠? 우리가 긴뜨기 코 두 개 만들었었잖아요. 한 코에다가 방금 전에 한 코 썼고 이제 나머지 꽃잎 세 개는 여기에다가 만들어줄 거예요. 해볼게요. 자, 사슬 두 개 똑같아요. 사슬 두 개 하고 얘를 이렇게 들어가기 편하게 잡고 바늘 들어가는 거 잘 보세요. 바늘에 한번 감고 요 기둥 있죠? 긴뜨기 기둥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다시 지금 긴뜨기가 요렇게 요렇게 있는 거거든요. 방금 전에 긴뜨기 코 기둥 하나 썼고 그 옆에 있는 기둥에다가 이렇게 넣고 똑같이 실 가져옵니다. 여기 기둥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뜨는 거예요. 앞에 두 가닥 통과. 한 번 더 들어가서 나오고 앞에 두 개 통과. 세 개 한꺼번에 통과하고 사슬 두 개로 이제 또 같은 곳에다가 빼뜨기 합니다. 꽃잎 세 개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 번째 꽃잎 할게요. 사슬 두 개. 이제 좀 빡빡할 거거든요. 똑같이 걸어서 들어왔던 대로 반복. 두 개 통과 걸고 들어가서 가져온 다음 두 개 통과 세 개 한꺼번에 하고 사슬 두 개 들어왔던 곳에 똑같이 빼뜨기. 꽃잎 네 개 만들었어요. 마지막 꽃잎 만들어야 되겠죠? 일단 사슬 두 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얘를 좀 당겨서 이렇게 구멍이 조금 빡빡해졌을 거예요. 요 기둥 잘 보시고 똑같이 반복합니다. 사슬 두 개 하고 빼뜨기를 어디다 하냐면 똑같이 여기다 하지 마시고요. 지금 보시면 편물이 뒤집어졌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아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편물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우리 다시 이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쪽으로 와 있죠. 뒤집어진 거예요. 꽃을 만들다 보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냥 손으로 뒤집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뒷모양은 이렇게 됩니다. 이 마지막 꽃잎 만드는 게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지금 뜨고 있는 방향이 이쪽이니까 우린 여기서 다시 여기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돌려주셔야 돼요. 반드시 이렇게 돌려준 상태에서
빼뜨기를 어디다 하느냐? 이 첫 번째 꽃잎의 오른쪽. 여기 있죠? 첫 번째 꽃잎의 오른쪽에다가 만드세요. 여기다 만드는 거 아니고요. 이쪽에다 만드는 거예요. 첫 번째 꽃잎 옆에다가 빼뜨기 합니다. 그러면 꽃잎 다섯 장 다 만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네 개 긴뜨기 채워줘야겠죠? 이렇게 보시면 바로 코가 보일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개. 그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긴뜨기 네 개를 바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똑같이 뒷가닥에만 만드시면 돼요. 마지막. 긴뜨기. 자, 여기까지가 이제 3단이고요. 마지막 단 떠야 돼요. 기초사슬 두 개 뜨는 거 똑같고요. 일단 첫 번째 긴뜨기부터 만들어 줄게요. 여기는 그냥 긴뜨기 9코 넣으면 되거든요. 근데 바늘 들어가는 게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잘 봐주세요. 첫 번째 긴뜨기 만들었고, 두 번째, 세 번째 만들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못 찾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꽃을 들추면 한 코가 나오거든요. 여기에요. 여기. 요렇게 V코 보이시죠? 이 V코의 뒤에 있는 거. 여기가 네 번째 긴뜨기예요. 그럼 다섯 번째 긴뜨기는 어디 있느냐? 이번에도 꽃잎을 이렇게 확 제끼세요. 그러면 여기에 되게 타이트하게 매달려 있는 V코가 있거든요. 좀 늘어나 있을 거예요. 여기가 다섯 번째 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도 한 가닥. 다시 이 상태에서 들추면 타이트하게 매달려 있는 V코가 보여요. 여기에 한 가닥. 이게 다섯 번째 코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쭉쭉 보이는 대로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아홉 번째 하면 완성이에요. 이제 꽃은 이 방법으로 만들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드디어 원작실로 작품 시작해볼게요. 베이비칙 두 가닥, 그리고 쿨링엑스 한 가닥 각각 실 겉에서부터 잡아 가져오시면 돼요. 세 개를 한 번에 잡고 기초사슬을 긴뜨기용 45코, 그리고 짧은뜨기용 5코 해서 총 50코 떠줄게요. 저는 기초사슬 만들 때만 75코 반을 쓸 건데 이거 없는 분들은 그냥 6코로 아주 느슨하게 떠주시면 됩니다. 기초사슬 느슨하게 50개 떠주세요. 마지막 50번째 하고 저는 7호에서 다시 6호로 바늘을 바꿀게요. 이제 기둥사슬을 약간 빡빡하게 2코 떠줍니다. 하나, 2개.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거는 첫 코가 아니에요. 진짜 첫 번째 긴뜨기는 끝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사슬 뒷면에 코산에다가 만들어줄 겁니다. 한번 감고 보세요. 여기 뒤에 볼록볼록하게 나온 코산들 보이시죠? 여기에다가 하나, 둘, 세 번째 뒷산에다가 이렇게 첫 번째 긴뜨기입니다. 이 이마에 닿는 긴뜨기 부분 있잖아요. 이쪽에 들어가는 사슬이랑 긴뜨기 첫 번째 코 있죠? 그것만 좀 빡빡하게, 좀 타이트하게 떠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비니 가장자리 너무 늘어지는 걸 방지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대로 쭉쭉 요 코산에 긴뜨기를 반복해주세요.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사슬 앞면이고요. 여기가 뒷면인데
지금 털이 보송보송 나 있어가지고 잘 안 보이실 수도 있어요. 옆에서 보시면은, 옆에서 봐도 잘 안 보이겠네요. 자, 여기 이 뒤에 이렇게 볼록볼록 나온 애들이 있거든요. 아이고, 여기 요렇게 볼록볼록 나온 애들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만들어주시면 돼요. 긴뜨기로 어디까지 뜨느냐? 우리 여기 끝에는 짧은뜨기 넣어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 다섯 코 전까지만 딱 떠주시면 돼요. 첫 번째 단은 이 사슬 뒷산에다 뜨는 게 조금 번거로워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천천히 하세요. 저는 원래 손땀이 타이트하지만 여기서는 조금 헐렁하게 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원래 그냥 평균적인 손땀이신 분들은 굳이 저처럼 이렇게 헐렁하게 뜨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아마 비슷한 사이즈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자, 저는 이제 볼록이 다섯 코만 남았고요. 여기를 확인하는 거를 또 보여드릴게요. 별로 어렵진 않은데 여기 옆에서 딱 봤을 때 볼록이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있으면 돼요. 이제 여기 다섯 개에다가는 짧은뜨기를 만들 겁니다. 자, 긴뜨기 45개 다 떴고요.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다섯 번째 여기죠. 그러면 이제 1단이 끝난 거예요. 여기가 지금 정수리 부분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2단 떠야겠죠? 기둥사슬 하나 만들고요. 현물 뒤로 돌려주세요. 아까랑 반대로 짧은뜨기 먼저 5개 뜨고 끝까지 긴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랑뜨기로 여기 뒤에 한 가닥들에만 떠주시면 돼요. 여기 두 가닥 다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앞에 한 가닥, 아니지, 뒤에 한 가닥에만. 첫 번째 짧은뜨기. 두 번째 계속 이랑뜨기로 뜨고 있어요. 네 번째,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짧은뜨기. 그 다음부터는 쭉 긴뜨기로 계속 떠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긴뜨기. 이게 이마에 닿는 쪽이죠? 그러니까 좀 타이트하게 떠주세요. 나중에 해벌레기 늘어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타이트하게 마지막 코 떴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2단이에요. 지금은 정수리가 이쪽에 있습니다. 자, 3단 똑같아요. 기둥사슬 타이트하게 2개 떠주시고요. 편물 뒤로 돌려주세요. 3단 시작이에요. 첫 번째 코 타이트하게, 하나 둘 세 번째 코에다가 긴뜨기 만들어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세 번째 단에서 꽃이 만들어질 거예요. 집중해서 봐주세요. 아홉 코 단위로 움직일 거예요. 지금 이 부분 만들 거거든요. 여기 첫 번째 꽃 해볼게요. 먼저 긴뜨기 한 코 만들었으니까 세 코 더 만들게요. 둘, 셋, 네 번째까지 만들고 다섯 번째 코에 긴뜨기 두 개 만든다고 했죠? 똑같은 코에 한 코, 똑같은 코, 다음 코에 넣으시면 안 돼요. 똑같은 코에다가 긴뜨기 하나 더, 그리고 사슬 두 개. 이제 꽃잎을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거, 요 두 개 기둥을 옆으로
이렇게 벌려주세요. 벌렸을 때 위에 하나, 아래에 하나 이렇게 빈 공간이 나오는데요. 아래에 있는 여기다가 바늘 찔러주시면 돼요. 요 위에 있는 거 말고요. 아래에 있는 거. 자, 요 상태에서 바늘에 한번 감고 들어가 주세요. 실 가져옵니다. 앞에 두고 한번 걸고 또다시 앞에 두 가닥. 세 가닥 걸려 있는 거 한 번에 빼줍니다. 한 길긴 두 코 모아뜨기 한 거예요. 사슬 두 개. 아까 들어간 곳 그대로 바늘 들어가서 빼뜨기 해줍니다. 요게 지금 꽃잎 하나죠? 그리고 똑같이 두 번째 꽃잎 만들어 볼게요. 사슬 두 개 하고 바늘에 한번 감고 아까 들어갔던 곳으로 똑같이 앞에 두 가닥 또 들어가서 반복합니다. 앞에 두 가닥 바늘에 지금 세 가닥 걸렸죠? 한 번에 빼주세요. 사슬 두 개 빈 공간으로 들어가서 빼뜨기. 지금 꽃잎 두 개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꽃잎 사슬 두 개 만들고요. 그 다음은 제가 이 맞은편 기둥에다가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바늘 들어가는 게 요 기둥이에요. 아까 우리 두 개 만들었던 거에서 하나는 방금 전에 썼고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여기 하나 더 만들었던 그 기둥에다가 넣을 겁니다. 여기가 되는 거예요. 딱 이 긴뜨기의 기둥 여기다가 만들어 볼게요. 한번 감고 기둥으로 그냥 요렇게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거든요. 이렇게 잡고 여기 옆에 기둥 만져지는 거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똑같이 반복해주세요. 한 길긴 두 코 모아뜨기 세 가닥 한 번에 통과 사슬 두 개 들어왔던 코 그대로 빼뜨기 반복할게요. 같은 코 들어가서 감고 이렇게 사슬 두 개 하고 빼뜨기. 지금 금세 꽃잎이 네 개가 만들어졌죠? 마지막 꽃잎 똑같이 반복합니다. 사슬 두 개 떠서 빼뜨기 해야 되는데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우리 진행 방향 원래 이쪽으로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꽃 뒤집어졌죠. 이거를 지금 마지막 꽃 빼뜨기 할 때 다시 돌려놔 주셔야 돼요. 이렇게 꽃이 여기 있고요. 이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빼뜨기는 이 첫 번째 꽃 들어가 있는 코 바로 옆에다가 첫 번째 꽃 바로 그냥 옆에 찔러서 빼뜨기 해주세요. 그러면 첫 번째 꽃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긴뜨기 4개로 나머지 채워줘야 되죠? 이렇게 꽃잎 제꼈을 때 바로 보이는 코 있어요. 이 안쪽에 바늘에 한번 감고 여기 있거든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이 안쪽에는 코를 찾으려고 해도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바로 찌를 수 있는 여기가 제대로 된 곳이겠죠? 긴뜨기 하나, 둘, 셋, 마지막 네 개. 이게 지금 요거예요. 마지막 지금 한 단만 남겨놓고요. 여기까지 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빈칸 9코를 떠줄게요. 긴뜨기를 그냥 9개 쭉 떠주시면 돼요.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까지 지금 여기까지 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꽃이 반복됩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하나, 둘, 셋, 넷. 긴뜨기 네 개 했고, 그 다음 코, 다섯 번째에는 긴뜨기 두 개죠? 하나, 같은 코에 하나 더. 그리고 바로 사슬 두 개. 이렇게 벌렸을 때 위에 있는 빈칸 말고 그 아래에 있는 빈칸 감고 거기로 쏙 들어가 주세요. 두 가닥 걸린 거 앞에 빼주시고 걸고 들어가서 두 가닥 걸린 거 빼주시고 바늘 세 가닥 걸린 거 한 번에 하나, 둘, 사슬 두 개 하고 아까 들어왔던 그 공간에 빼뜨기 해줍니다. 꽃잎 하나, 두 번째. 사슬 두 개 한번 감고 들어가서 가져오고 앞에 두 가닥 빼고 한번 걸고 들어가서 가져오고 두 가닥 빼고 한 번에 빼주고 사슬 두 개 빼뜨기 합니다. 같은 코에 빼뜨기. 세 번째 꽃잎부터는 이제 반대편 기둥에다가 만들 거죠? 사슬 두 개 만들고 이제 편물을 살짝 편하게 찌르기 편하게 돌려서 한번 감고 여기 긴뜨기 기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꽃잎 만든 거 여기 있고요. 기둥은 이쪽에 있습니다. 사슬 두 개 빼뜨기. 꽃잎 세 개 만들었고, 네 개. 사슬 두 개 하고 빼뜨기. 네 번째 꽃잎 만들었어요. 마지막 꽃잎. 하나, 둘. 이렇게 당겨서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마지막. 꽃잎 만들고. 제가 빼뜨기 하기 전에 이 꽃잎 방향 돌려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확실히 뒤집어져 있죠? 얘가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서 다시 여기로 다시 정면을 바라보게끔 뒤집어 주신 다음에 첫 번째 꽃잎 바로 옆에 그냥 이 공간에다가 빼뜨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다시 이렇게 제껴서 바늘을 찌를 수 있는 공간이 딱 나올 거예요. 지금은 여기거든요.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화면으로. 꽃잎 제껴서 나오는 이 전에는 아무리 찌르려고 해도 안 찔리거든요. 그냥 딱 보이실 거예요. V코가.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제 네 개 더 떠주시면 돼요. 둘, 셋, 네 개. 그러면 우리 지금 세 개의 아홉 코가 반복된 거예요. 꽃, 빈칸, 꽃. 이제는 빈칸이 아홉 코 또 들어가야 되겠죠? 하나, 둘, 다시. 이게 세 가닥으로 하는 거다 보니까 실이 좀 걸리는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땐 다시 저처럼 뺐다가 해주시면 됩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까지 하고 이제 여기 있는 마지막 꽃 만들어야 돼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빨리 보여드릴게요. 계속 반복이니까. 하나, 둘, 셋, 넷. 한 다음 다섯 번째에는 긴뜨기 두 개. 하나, 두 개. 하고 사슬 두 개 이렇게 벌려서 이쪽에다가 한 길에 긴 두 코 모아뜨기. 언니 판쪽에 지금 두 장 만들었고요. 반대편에 요 기둥에다가 이제 세 번째 꽃잎 또 네 번째 바로 만듭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꽃잎. 사슬 두 개 하고 빼뜨기 하기 전에 반드시 이 뒤집어 있는 꽃 앞으로 되돌려 놔 주세요. 이 상태에서 첫 번째 꽃잎의 바로 옆에 바늘 찔러서 빼뜨기 합니다. 그 다음은 똑같아요. 제껴가지고 긴뜨기 4개 마저 채워줍니다. 하나, 둘, 셋, 4개 하면은 이제 꽃 만드는 거는 된 거예요. 정수리 쪽 짧은뜨기 5개 채워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마커 빼고 마지막 다섯 번째. 자, 여기까지가 지금 3단이에요. 이제 이 꽃 윗부분을 마감해주는 단이에요. 4단. 여기는 크게 어려울 거 없이 평단만 쭉 만들면 되는데 여기서 쭉 꽃잎 부분 지날 때 바늘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잘 보세요. 이거 놓치면 코스가 완전 엉망진창이 돼버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기둥사슬 하나 하고요. 현물 돌려줍니다. 첫 번째 짧은뜨기부터 시작하죠. 짧은뜨기 마커로 표시해줍니다. 짧은뜨기 5개 먼저 해볼게요. 둘, 셋, 넷, 5개.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아홉 코씩 세면서 뜨시면 좋아요. 그래야지 코수 틀리는 실수를 안 하거든요. 짧은뜨기 5개 이후부터 아홉 코씩 세면서 진행해 볼게요. 바늘에 한번 감고요. 긴뜨기 하나, 둘, 셋. 꽃잎 들추면 여기 V코 하나 숨어 있어요. 네 개 하고 다섯 번째 코는 어디다 만드느냐 잘 보세요. 꽃잎을 이렇게 제끼면 길쭉하게 늘어져 있는 V코 하나 보일 거예요. 이게 화면에서 보일진 모르겠어요. 이 부분이거든요. 꽃잎을 들추면 이렇게 V코가 보여요. 여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여기에요. 여기에 한 가닥에만 다섯 번째 긴뜨기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이렇게 아홉 코 뜬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꽃 없이 그냥 빈칸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그 다음은 이제 또 꽃잎이 나오는 단계예요. 처음에 네 개 뜨죠? 하나, 둘, 셋, 다시, 셋, 제껴서 네 개.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여기에 길쭉하게 매달려 있는, 이렇게 쭉 당겨져 있는 코 있죠? 여기에다가 한 가닥.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 다음은 또 빈칸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다시 꽃이 나왔죠? 하나, 둘, 셋, 네 개. 그리고 다섯 번째 꽃잎 들쳐서 가장 안쪽에 붙어 있는 요 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코는 타이트하게, 타이트하게 하셔야 돼요. 마지막 긴뜨기 하면은 지금 꽃이 이렇게 오므라들어 있거든요. 얘네들은 나중에 스팀다리미로 펴주셔도 되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셔도 돼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요. 지금 요렇게가 하나 둘 셋 넷 네 단을 뜬 거예요. 지금 여기서 중간 점검 해보면 한 22cm, 21, 22 그 정도 언저리까지 나오시면 돼요. 이제 나머지 반 세트, 방금 여기 세 송이 들어가는 건 했고 이제 두 송이 들어가는 거 해야 되겠죠? 이제 5단이잖아요. 5단은 똑같이 여기 일단 긴뜨기를 위한 사슬 두 개 타이트하게 떠주시고 첫 번째 긴뜨기까지도 타이트하게 떠주고 이제 5단, 6단은 그냥 긴뜨기 두 단이거든요. 긴뜨기 쭉 하다가 짧은뜨기, 짧은뜨기 조금 하고 긴뜨기 쭉 해서 5, 6단 떠주고 올게요. 자, 저 6단까지 다 떴고요. 이제 돌려서 7단 떠야 돼요. 사슬 타이트하게 두 개 뜨고 펴물 돌려서 첫 번째 긴뜨기 자, 이제 이 부분인 거잖아요. 빈칸을 먼저 떠야 되거든요. 긴뜨기를 9개 떠줄게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9까지 뜨고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꽃 만들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네 개 만들고 다섯 번째는 긴뜨기 두 개였죠? 하나, 두 개 만들고 사슬 두 개 기둥 이렇게 벌려서 꽃잎 만들어 볼게요.
마지막 꽃잎 빼뜨기 하기 전에 꽃잎 뒤집어주는 거 잊지 마세요. 그 다음 이렇게 제껴서 바로 보이는 코에다가 하나, 둘, 셋, 네 개. 빈칸 하나 있고 꽃잎 하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꽃 바로 위에는 또 이제 빈칸 들어와야 되겠죠? 여기는 또 꽃이 들어와야 되고 반복해 볼게요. 마지막은 빈칸 아홉 코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이제 바로 이 꽃잎 마무리하는 8단 들어가 볼게요. 기둥샷을 하나 하고 선물 뒤집어서 첫 번째 짧은뜨기 표시할게요.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 긴뜨기 쭉 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다음에 이제 꽃잎 들어가는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 둘, 셋, 넷까지 하고 다섯 번째는 이렇게 당겼을 때 가장 안쪽에 있는 요 코가 되겠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빈칸 아홉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다시, 일곱, 여덟, 아홉. 꽃 나왔어요. 하나, 둘, 셋, 넷 하고 제껴서 여기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이제 다섯 개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아홉 개로 끝내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마지막 아홉 번째는 타이트하게 이마에 닿는 쪽 타이트하게. 자, 이렇게 여덟 단까지 떴잖아요. 이거를 총 아홉 번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 가장 밑에 있는 꽃이 아홉 송이 나오면 돼요. 요거 보시면 되거든요. 이 가장 밑에 있는 꽃이 아홉 송이 나올 때까지.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실측을 재보면 단 높이는 대충 한 5.5 정도 나오고요. 전체 길이는 21.5 정도 나오네요. 참고해 주세요. 자, 이제 이걸 쭉 반복해 주고 오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꽃 없이 크레용 비니처럼 긴뜨기로만 편물을 만들어 왔는데요. 여기 지금 꽃만 없다 뿐이지 만드는 방식이나 사이즈 같은 건 다 똑같으니까 이걸로 다음 단계 보여드릴게요. 72단까지 다 뜨면 샘플 사이즈는
가로가 48cm 그리고 세로는 22cm 언저리가 나옵니다. 어차피 늘어나니까 조금 차이나는 건 괜찮아요. 이제 빼뜨기로 이 양끝을 이어서 원통형을 만들어 볼게요. 혹시나 지금 코바늘이 긴 뜨기 쪽이 아니라 짧은 뜨기 쪽이 걸려있는 분들은 한 단을 덜 떴거나 더 뜨신 거예요. 저처럼 긴 뜨기 쪽에서 끝나야 맞습니다. 편물을 저랑 똑같은 방향으로 놔주세요. 긴 뜨기, 짧은 뜨기. 제가 돗바늘로 먼저 한번 표시를 해드릴게요. 편물을 이렇게 이어줄 거잖아요, 빼뜨기로. 여기 보시면은 V코가 보여요. 이게 털 때문에 지금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V코가 실제로 보면 이렇게 이렇게 있거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양쪽에 V코가 나란하게 보이는데 우리가 코바늘을 어디에다가 찌를 거냐면 이 편물의 바깥쪽에 있는 한 가닥씩을 찌를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 V코, V코 두 개 다 찌르는 거 아니고요. 여기 가장 나와 가까운 쪽, 이쪽은 여기다가 바늘을 찌를 거예요. 여기 있는 한 가닥에만. 그리고 이 맞은편에는 나랑 가장 먼 쪽, 이 V코 중에서 나랑 가장 먼 쪽에다가 여기 이 한 가닥에다가만 바늘을 찔러줄 겁니다. 여기 이렇게 저와 가장 먼 쪽에서 얘네들 여기다가 찔러줄 거예요. 아이고. 해볼게요. 먼저 기둥사슬 하나 만들어줍니다. 이 방향으로 시작할 거예요. 먼저 처음에 있는 첫 코에 가장 나랑 가까운 쪽 한 가닥 찔러주세요. 그리고 맞은편에 있는 이 V코 중에 요 안에 있는 거 말고 가장 바깥에 있는 거, 가장 나랑 먼 쪽에 있는 거 하나 잡고 빼뜨기 해주세요. 여기 있는 거 다 통과하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주의할 점, 너무 타이트하게 뜨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만 이렇게 쪼그라들어요. 빼뜨기 하나 했고요. 그 다음 코도 똑같아요. 나랑 가장 가까운 쪽에 있는 거 한 가닥이랑 나랑 가장 먼 쪽에 있는 거 한 가닥 하고 빼뜨기 느슨하게 해주세요. V코 중에서 나랑 가장 가까운 거 하나, 반대편 V코 중에서 나랑 가장 먼 쪽 하나 빼뜨기. 가까운 거, 먼 거, 빼뜨기. 가까운 거, 먼 거. 이렇게 계속 한 코씩 한 코씩 쭉 반복해 주시면 돼요. 마무리 부분쯤에서 같이 해볼게요. 마지막 코는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대충 하셔도 돼요. 어차피 정수리에 오므리면서 이제 가려질 거거든요. 마지막 코까지 하시고 여기서 이제 실 끊을 건데 끊기 전에 한번 머리에 써보세요. 이 상태로 머리 한번 써보시고 사이즈가 둘레가 좀 괜찮은 것 같다 하시면 이제 마무리 사슬 하나 하고요. 이제 꼬리실을 이용해서 이 정수리를 오므려 줄 거거든요. 이제 이 실을 한 50cm 정도 남겨서 잘라주겠습니다. 쭉 당겨서 빼주세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에 꽃이 이제 막 달려있을 건데 오므리는 방법은 뭐 역시나 똑같으니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제 여기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이렇게 세로줄이 주르륵 보이시죠? 여기서 이 위쪽에 대충 하나 이렇게 끼워주시고 그 다음 세로줄 건너뛰고 세로줄 하나 건너뛰고 세로줄 하나 이런 식으로 퐁당퐁당을 해주세요. 이 바늘을 끼우는
그 가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 안쪽에 어느 공간에다가 이 코에다가 얘를 찔러주시면 되거든요. 해서 이제 시작 부분까지 딱 왔잖아요. 대충 여기까지 하나 더 찔러주고 그 다음에 얘를 당겨서 오므려줍니다. 꼬리실은 튀어나오지 않게 안쪽으로 숨겨주시고요. 너무 세게 오므리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또 한 번 바느질을 해줘야 되니까. 자,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튀어나올 거예요. 얘네들이 접히면서. 그죠? 이 접히는 부분을 예쁘게 매만져주세요. 튀어나와서 접히는 부분을 예쁘게 좀 매만져줍니다. 잘 접혀서 나오도록 이라고 해야 될까요? 딱 뭔가 예쁜 별 모양처럼 이렇게 딱 접혀서 예쁘게 나오게끔 잡아주시고요. 제가 여기를 예쁘게 접으라고 했던 이유는 이제 이 접혀있는 산들에다가 바느질을 해줄 거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접혀있는 모서리들 있죠? 이 모서리들에 이제 똑같이 바느질을 해줍니다. 얼추 됐다 싶으면 이렇게 오므려 보세요. 그 모서리들, 산을 다 뭔가 다 바느질이 끝난 것 같다. 그러면 오므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예쁘게 다 오므려진 것 같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 돗바늘을 중앙 안쪽으로 이렇게 빼내줍니다. 그리고 안쪽에서 한 번 더 힘줘서 당겨주세요. 끊어지지 않게끔 조심하시고요. 이게 지금 안감이거든요. 안쪽에서 어딘가에 바늘을 찔러서 매듭을 지어주겠습니다. 매듭은 자유롭게 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꼬리실은 대충 숨겨서 뭐 좀 여기저기 매듭을 많이 지을수록 더 튼튼하긴 하겠죠? 매듭을 한번 더 지어볼까요? 자유롭게 하셔도 돼요. 어차피 숨겨지는 부분이니까 저는 여기까지 하고 잘라줄게요. 그리고 뒤집으면 짜자잔 완성입니다. 여름용실이 섞였지만 정말 따뜻하게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꽃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냥 일반 크레용 비니처럼 꽃 없이 뜨셔도 상당히 예쁘니까 이런 두 가지 버전으로 완성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고요. 저는 그럼 다음 작품으로 찾아올게요. 안녕!